하나, 둘, 하나, 둘. 아, 빨리 힘. 힘 뛰는 미래.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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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신발. 밀고, 신발 벗고. 야, 니도 엎드려 손들 저래서 써라. 발로 신발 쓰고. 그래. 그래야 되지. 그 앉아 다 힘들어. 왜 발이 앉았나. 아이고, 참 답답다. 이모님 오시니까 뭐가 좀 되네. 됐나? 네. 그러니까 정말 캐야 되겠다. 머리 캐야 돼, 머리 캐야 그래, 돼. 그래, 머리 캐야 되겠다. 누나 서라 앉아. 이리 서라, 아빠. 하나, 둘, 셋, 셋. 옳지. 잘하네. 그러면 되지. 뭐 얼마나 가면 안 되겠네. 하나, 둘. 한창 나이에 자리 보전하고 누운 조카를 지켜보는 마음이 오죽할까. 잘하네. 이제 잘하네. 그래. 이제 힘내라 힘. 보면 마음 아파도 안 보면 궁금하신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오신다. 우리 둘째 언니 아들. 같이 커다가 나는 이제 시집을 가면서 이제 저거 자들 집 옆으로 이제 또 살림을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같이 이제 또 살게 됐지. 그러니까 한테 이제 오래 있어 보니까는 이제 거기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거지. 빨리 나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젖을 댕기고 해야 될 건데 저래 누부시 그것도 걱정이고 보니 안타깝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거 미숫가루. 아이고. 이거는 수지도 쓰지 모르고 가왔고. 아유, 그냥 어떻게 되는데 뭐. 이거 신우부가 돈가스 꼽으주라고 하냐. 조카도 조카지만 고생하는 조카 며느리 생각에 또 먹을 것을 잔뜩 챙겨 오셨다. 그래도 미분하고 고분하고 오야겠습니까? 신랑인데. 그래도 수발 때 해야 되고 한 머리 캐도 찢어 캐도 벽을 짓고 눕어서도 있는 게 나쉽디다. 내 애 먹는다고 자꾸 요양권이 이어달라 해도 나는 그거는 싫어요. 그거는 안 넣어줬어요. 항상 부탁한 내가 다 해줘, 수발까지 다 해줬지만은 더 그래도 가고 나니까는 찌더라고요. 그게 이모 할머니 역시 오랜 시간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기에 가족들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다. 그래도 꿋꿋하고 묵묵하게 성환 씨 곁을 지켜준다고 늘 고마워하신다. 이모 할머니가 오신 덕분에 오늘은 저녁 준비가 한결 수월하다. 아침에 실례합니까? 안 찍어도 되는데. 미안. 그렇구나. 예? 이거 뭡니까? 밀가루 반숙 했는 거잖아요. 해가 왔잖아. 아까. 그래서 제가 손님이 끼니 먹다 아깝겠다. 미리 반죽을 해오신 것도 모자라 손수 끓여주시기까지 하니 향난 씨 황송할 노릇이다. 아니 보면 뭐 이거 이게 두꺼우게 뜨기라 하면은 수분대에 예. 얇게 뜨기라 하면 어려워요. 그 두꺼우면은 맛이 없잖아요. 꾹꾹 씹히는 게. 시자가 붙으면 어렵기 마련인데 다정하기가 꼭 친정 엄마와 딸 같다. 됐나? 명절이에요? 예. 덕분에 오늘은 주방 보조에서 해방된 소정 씨. 예, 소금. 맛있는데요. 식사 준비가 끝났으니 얼른 아버지부터 모셔온다. 간단하면서도 푸짐한 최고의 밥상이 완성됐다. 이모님 지금 고생 많으셨다. 이모 할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맛이 어떠세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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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표정 이제 좀 낫네 아까보다. 이모 할머니 오니까 다 정리가 됐군. 됐나? 좋아라. 예. 얼마 바람 타는 분위기 난다. 예?
이모님 보내면 안 되겠어요, 아버님.